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리가 나옵니까? 아, 나오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브리핑을 운영하고 있는 고일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안진걸 소장님이 사회를 맡으시니까 이 온라인 집회도 이 촛불 예. 현장감이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잘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느낌이 맞습니다. 딱 나네요. 아니 이런 걸 보고 예. 요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사실 그 아까 그 안진걸 소장님께서 K 집회라는 말씀하셨는데 촛불 집회도 우리나라가 시작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집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하는 전 세계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집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양력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 읽겠지만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MIT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이 영어로 어번 디자인이라고 어번 플래닝 어번 플래닝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최고의 도시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김진 에어컨, 김진 에너지라고 뭐든지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해설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시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었고요. 그 단일화 위해서 국회의원까지 던지신 과단성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타임즈가 뽑은 세계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지금까지 선정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시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대장동 같은 사건이 터지면 진짜 좀 알아보려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크게 들어가면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계획이라는 플래닝이라는 측면까지 모두 일관되게 생사히 그것도 쉽고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걸 한 번 짚어봤습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예. 제가 말하자면 제 스펙이 일종의 약간 주류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학력이나 예. 이력이나 이런 게. 예. 그래서 약간 특이한 이제 스펙을 가진 이제 이런 인물인데 이런 예. 사람이 이렇게 개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게 강남 좌파로 불리든 어떻게 하든 예. 그리고 이런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치면 저는 이재명 후보님도 예. 굉장히 특이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분은 워낙 가난과 여러 가지 노동자 출신으로 어려움과 개혁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시장의 메커니즘을 꿰고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실사구시를 제대로 합니다. 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실천해내고 그걸 해내가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민주진보진영으로서는 굉장히 희귀한 인재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도 비슷하셨는데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게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개발주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개발 필요한 개발은 해야 된다. 대신 그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인물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렇게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발, 네. 제대로 된 개발 주의라고 저는 진짜 할까요? 개발이라고. 예, 얘기하죠. 진짜 개발. 예, 그 좀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은 대장동 사태가 우리에게 약간 좀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고 폭넓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지금 다들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사태와 어떤 구조를 바라보는 이게 좀 문제. 라서 마음껏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 의원님은
워낙 전문가시고 해서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해서 그 당시 개발이 진행되고 계획될 때 이때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기억이 잘 남는 이 프로젝트였던 게 뭐냐면은 2010년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때 신영수 국회의원이 예. 이거를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난리 치던 때입니다. 예. 국회에서. 예. 저는 저도 이제 그때 국토위에서 저는 예. 주로 4대강 사업 가지고 싸웠지만 도대체 신영수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민간 개발을 하려고 들까? 예. 왜 LH는 저 개발을 그냥 포기한다고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 출신 사장이 예. 이렇게 LH가 사실 이런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백업을 해 줬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가 너무 이상하다. 네. 아니 도대체 뭘 해먹으려고 저러나 이런 게 이제 한쪽에 있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이재명 그 시장이 됐는데 네. 솔직히 이게 말이죠. 지금은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 당시에는 정말 완전히 듣보잡에 네. 굴러온 돌이에요. 그렇죠. 특히 성남시라고 하는 데는 이른바 여기에 분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주 단지며 굉장히 저소득층도 많지만 또 분당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예. 그리고 대대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쫙 해먹던 그런 동네 아니에요. 한 20년 만에 이권이 예. 막 있고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시의회나 뭐 시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 있는데 호롤단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모라토리움을 그 전임 시장이 네. 그 시청사를 짓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죠. 그 때문에 모라토리움 네. 채무 이제 불이행 저기를 하고 4년 만에 갚는 일을 한 것도 신기했는데 네. 갑자기 이 양반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이게 저거죠. 당시에는요. 경기도나 조금 큰 광역단체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데가 몇 개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데 기초자치단체장이 네. 겁도 없이 도시개발공사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쪽 대장동, 당시에는 대장동 판교, 대장 판교 지역이었는데 이쪽을 직접 개발하는 거를 하겠다. 공공개발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같이 과연 저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도시계획계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저거 좀 이제 인기 끌라고 좀 이제 얘기하고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저기 해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4년 만에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만 해도 그 진짜 단군 유사일에 처음 있는 프로젝트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가 가능했겠네요. 정말 프론티어 기초자치단체였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유일하게 있던 건 뭐냐면은 그동안 여러분이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신도시를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네. 이런 거 할 때 여태까지는 다 LH가 거의 다 했는데 네. 사실은 LH가 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다 국가에서 모든 이익을 가져가니까 네. 기초자치단체는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에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스스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때 저거 될까? 그걸 갖다가 해내는 걸 보고 우리 도시계획계에서는 이거는 새로운 단계 도시개발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프론티어 프로젝트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중에 그 자치단체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 대목에서 딱 느껴지는 게. LH로 간 국가에게 가고 그 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시민에게 가는 이익이 더 근접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LH로 간다고 하면 결국 뭐 크게 보면 또 개개인에게 이익하겠지만 돌아 뭐 큰 게 되는데 자치단체로 가면 바로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처음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전에도 몇 개의 작은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네. 가령 성남시도 미래 신도시의 일부를 하고 나는 게 네.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익이 별로 안 떨어졌던 걸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결합개발을 하되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게 성남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존중할 만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도대체 뭘 알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항상 지금만 해도 항상 개발 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면에 대장동이 10만 평방미터쯤 그러니까 소신도시쯤 되는 거죠. 네. 이걸 하니까 1조 정도 이익이 생긴다. 그거를 우리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뭐 이 아파트 올라가는 것만 보고 좋아하고 이렇게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개발, 그러니까 그 신도시 규모의 택지개발 등등이 어떤 이권이 있고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 구조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신도시나 이런 걸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LH가 너무 싸게 저기 땅을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비싸게 팔아먹는다. 네, 그 정도. 이런 거. 네. 그다음에는 그거를 분양받은 아파트들이 아파트 네. 주로 건설회사들이죠. 네. 건설회사가 돈을 먹는다. 네. 이것만 주로 생각을 해오셨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한 15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인 왜냐하면 예전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네. 그리고 LH만 하더라도 국고에서 개발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주택도시기금 같은 데서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가령 대장동 같은 경우 1조 5천억 원 정도잖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예. 땅 사고 땅 사고 네, 하는 그 택지 개발까지만이죠. 예. 근데 요새는 가령 재개발 같은 거 하는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몇 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예. 게 자금이 보통 한 3, 4년 내지는 4, 5년을 묶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회사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단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위가 달라져서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은 돈을 굴리고 원래 개발이라고 하는 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을 많이 넣는 대신 더 많이 먹고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성격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더 제한되는 그런 측면도 제한된다는 측면이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마피아 세력 플러스 카르텔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비리만 들었을 거예요. 네. 뭐 어디 뭐 수소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네. 시청에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줬다더라. 네. 이거 옛날에만 하더라도 자재 빼먹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자재 빼먹기 하고 네. 그리고 그중에서 좀 빼가지고 누구 정치인한테 돈을 네. 좀 후원을 했다더라. 비자금을 줬다더라. 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 내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인허가도 예전하고 달리 요새는 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교육환경평가 평가도 굉장히 많고 예. 그다음에 문화재에 나오면 문화재 가지고도 이번에 곽상도 아들도 뭐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뭔가 처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민원도 예전에는 그냥 대충 창고 그냥 팔고 갔으면 지금은 다 피켓 들잖아요. 예. 그리고 소송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소송이 예. 민간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뿐만이 아니라 개발회사 그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시에 이르기까지 소송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뜻은 거기에 뭐냐 돈이 많이 들고 예. 그 다음에는 감춰주고 은폐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처리할 수 있는 권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더 강해지겠네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거 처음 시작한 거는 뭐 저 경기도의 일간지 잠깐인데 거기서 이걸 조선일보가 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했더니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하고 막 자기네들이 다 50억 클럽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싹 감추고 추석 전에 마치 이재명 거인 양 막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곽상도 플러스 50억 클럽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온 사람들이 국힘 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 쪽의 인사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좀 특이하죠. 너무 특이해. 왜냐하면 저는 그때 딱 저는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예. 아 이게 이 법조인들에 대한 카르텔에 의해서 감춰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구나 하는 걸 감을 잡았습니다. 예. 아, 곽상도는 또 다른 고리지만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훨씬 훨씬 더 소송이 많이 걸리고 또 미리 해줘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나중에 뭔가 걸리면은 봐줘야 될 것도 많고 지금도 아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검, 언, 정, 판 이 카르텔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은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그전에 예를 들면 돈 있고 뭐 건축 사업, 토건 사업 하는 경력 있고 하면 시공사 있고, 네, 시공사 뭐 있고 그러면 했던 이제, 것인데 그리고 분양 업체가 있고 네. 뭐 이런 정도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처리할 것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화되고 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네. 이익은 더 커지고 네. 그다음에 그 나누어야 될 목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군요. 네,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대장 뭐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기에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서 봉마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뭔가 봉마전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입찰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담합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가능하면은 확실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저기 당시의 시장이 지금도 내가 설계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확실하게 원칙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위험 부담도 있는 사업이다.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금융 그룹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조건을 걸어야 되겠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성남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2015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부동산이 지금처럼 거품이 있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 우선 확정적으로 우선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 예.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입찰도 받고 나중에 사인도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월요일 날 더 예. 자세하게 우리 저 후보님께서 국감에 나오면 확실하게 얘기를 네, 하실 텐데 예. 여기서도 이제 그 질문들은 나오죠. 예. 그러면 초과 이익이 날 때를 초과 이익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이 가장 직접적이죠. 근데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설계가 꽤 괜찮게 된 편이에요. 예. 처음에는 지금은 1조 가깝다 그러지만 당시로서는 한 6,500억 정도의 이익이 날 거로 계산을 했어요. 전체 이익이 뭐가. 예. 그런데 여기에서 7대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3, 성남의 9.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저도 이럴 때 보면은 성남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말하자면 7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1원 한 푼 안 내고서 가져가 순전히 인하권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요. 근데 나중에 이익이 더 많이 거의 한 9천 몇백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택지 개발 사업만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좀 더 내놔라. 네. 그래서 950억을 더 성남시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가 잘 된 거고. 다만 왜 초과 이익이 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초과 이익에 대한 캐치를 걸어놓지 않았느냐. 네. 거기서 유동규가 혹시 네. 당시에 무슨 야료를 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앞으로 검찰에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입찰이기 때문에 세 경쟁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한 거의 한 달 정도를 공모 지침으로 다 내놨어요. 예.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거로 해서 제일 좋은 조건을 내는 데다가
당선을 시키겠다.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는 우선 협상업체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기서 그때 조건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오히려 저쪽 업체에서 뭔가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왜 처음에 공모 지침은 분명히 확정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왜 이제 와서 딴 얘기하냐. 네, 그리고 이런 제가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런 네. 경우에 보통 개발 같은 거 할 때 이 네. 계약이 돼 있는데 초과액이 생길 것 같으니 여기에 새로 이익을 내 가져가자라고 하면 네. 그러면 지금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네. 리스크도 같이 더블로 바로 그, 바로 잘 아십니다. 더 가져갈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성남시가 위례 신도시에서 겪었던 건데 그때는 예. 이제 위례 신도시에서 크지 않은 거로 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개발 이익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위험 부담도 같이 안아가지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돈이 들었다 저기에 예, 돈이 비용. 들었다 뭐 비용도 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처음에 400억 정도를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억밖에 못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예. 규모가 한 4,500억이 되니까 예. 나중에 이제 900억까지 하면 5,5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계약자의 입장으로서 또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시 재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모라토리움에서 겨우 벗어나서 이제 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유동규 전 사장 대행인가요? 정확한 지책을 모르겠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1,100억 정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삭제했다는 게 혐의로 들어가서 구속영장에 인정이 돼서 그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그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처리될지 지켜보죠. 전체로 보면 이제 이 사업이 그러니까 불법 내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가 부분, 그러니까 사업 네. 진척 부분이죠. 그다음에 수익 구조, 수익 분배 구조.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의미 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법 이 법사위원도 하셨으니까 네. 이게 검찰이 지금 믿을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지난 한 보름여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아직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긴 이상한 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돈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예,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인허가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엔 돈에 관련된 게 예,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뭐 비리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있을 텐데, 예, 뇌물이나 예.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예. 게 있는데, 지금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건 돈에 관련된 겁니다. 예, 예. 돈에 관련된 거를 확실하게 트레이스를 하면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는 예, 거 하나. 그 다음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쉬워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에 서류를 다 보고 하면은 예. 다 될 거기 예.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성남시청을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보면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뭐 성남시장이 당시에 10번을 사인을 했다. 이걸 가지고 뭐 했다. 아니 도대체 국힘당 의원은 도대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아니 시장이 결재를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이 앞으로 갑니까? 그게 무슨 배임의 무슨 증거이냐? 네. 아니 그 친구들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들만 생각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저기 이재명 전은 떳떳하게 거는 당연히 결재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죠 책임을 네. 지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하자면 이제 비리에 관련된 어디에 뇌물이 갖고 뭐 운운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잖아. 이거를 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허가에 관련된 거는 가장 오히려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예. 따져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자금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제일 저기한 거는 지금 뭐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아마 정용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거기서 이제 유동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이런 몇 사람의 키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다 이른바 마피아의 행동대장들 멤버들, 아니에요. 예. 일종의. 예. 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나오는 어떤 말 가지고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뉘앙스가 다를 수, 맥락이 다를 수가 있고 서로 달라지는 예, 거니까 배경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비리에 관련된 거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것도 하는데 왜 이렇게 법조계에 55클럽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예. 거기다가 솔직히 유동규가 받았다고 하는 1억의 뇌물, 지금 현금 뇌물은 1억만 나왔으니까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박영수며, 그다음에 전 김경재 변호사며, 최순실 예. 변호했던 사람이며, 또 원유철 전 새누리당 대표며, 또 누구 있습니까? 또 김수검 저기 수원지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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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장 했던 사람들이며 왜 이런 사람들이 거명이 되느냐. 그리고 저기 실제로 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억을 받고 이미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키는 바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수상한 거를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자면 예. 이거는 제가 저는 이제 제가 이 분야에서 20~30년을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이 비읍자 돌림병하고 싸운다라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예. 부정부패, 비리, 비위, 부실, 부당이익, 뭐 불이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정말 악을 뗍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리더라도 내가 그 메커니즘을 다 알고 거기서 잘 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개발 프로젝트라는 게 모든 게 정말 깨끗하게만 진행이 되는 건 잘 없습니다. 앞에서 행동대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쩐쪼들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끌어오는 데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엮어서 개발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분노, 제가 사실 그동안 분노했던 거는 LCT에서 제일 분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LCT에서는 이거는 이제 4조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업비, 네. 네, 그 정도의 이익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는 총 권력들이 청와대부터 지방의 시청부터 토 세력들 그리고 그거를 다 저기 해줬던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검사들과 이런 게 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해먹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LCT를 당시에 조사를 한 게 검사를 한 게 예. 총 책임 검사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예, 윤모. 네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예. 윤대진 예. 검사였어요. 소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국감에서 예.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당시에 그렇게 많은 고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한 거는 정말 용두삼이에요. 2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에서 몇 사람 안 가서 그러니까 되게 눈에 보이는 그 이용복 회장 이 사람 한 6년형 크게 하나 때리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현기환 수석 뭐 한 3년인가 4년 때리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되게 조금 조금 벌금형으로 되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건 수상하다. 당시에 특혜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당시에 이 돈이 들어왔던 포스코라든가 돈이 들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거의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근데 그거를 덮어준 게 검찰 특수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특수통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예, 제가 이제 예. 하나를 던지면은 예. 그래서 제가 분노하던 게 예. 이게 말이죠.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예, 예. 부산에서 한탕 LCT 해먹고 대장동으로 와서 또 한탕 해먹으려고
여기에서 작전을 또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관계가,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다. 대장동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파이낸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걸 덮은 게 박영수 특검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엮은 것이 엮여진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해야 할 것은 그래서 100% 공영개발이다. 100% 민영개발이다. 그럼 이제 그 중간쯤에 대장동 개발의 그 모델이 있는 것인데요. 네. LCT 같은 경우는 100% 민영개발보다 더 가 있는 거예요. 공공이 들어간 거를 전혀 환수하지 않고 천억까지 들여가지고 인가권 플러스 돈까지 들여서 개발해놓은 걸 몽땅 다 수익을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거는 정경유착 민간개발.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마무리 삼아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제 도시개발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서 대충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향도 생기셨을 텐데 바람직한 대규모 택지 개발의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늘 네. 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게 터진 게 지금 당장은 국힘당이 모든 걸 이재명이 뭐 이재명 그분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곧 여러 가지가 면모가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제약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 일을 했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돈을 따라가다 보면은 돈을 먹은 놈과 돈을 굴리던 놈들 여기서 해도 되나? 놈들이 다 저쪽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그냥 제가 하면은 우리 쪽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저쪽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솔직히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모멘텀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여기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면은 여러분도 또 뭐라 그러시겠지만 솔직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중에서 초기에 개혁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국회 구성 때문에 못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2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차기에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21대 국회의 초기에 이 부동산 개혁에 대한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이제 모든 민간의 이익을 다 100% 환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향, 하면은 지향 정도로 그 지향을 왜냐하면 부당한 이익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장을 해줘야 그래야지 민간도 열심히 시장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동산 마피아들과 부동산 카르텔들이 이 카르텔들이 먹어가는 그 부당 이익은 막아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이거에 대한 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 그다음에는 그동안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기본주택, 근본적으로는 공공주택에 관련된 건데 이거를 실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부동산 개혁 예. 그리고 세제 개혁 예. 이거는 이제 추미애 후보가 얘기했지만 예. 이른바 불로소득과 예. 하는 지대 개혁의 전반적인 예. 왜냐하면 이게 택지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LH 사태도 이 한 큰 문제 아니에요? 바로 예. 그런 겁니다. 제가 또 문재인 정부 비판하자면 저는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가면 LH 문제를 예. 처음에 좀 이렇게 좀 이걸 이 공룡을 어떻게 하든지 뭘 할 줄 그렇죠. 알았더니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 그냥 편하게 그냥 갔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토지공사하고 저는 주택공사에 있었는데 주택공사를 합하면서 L과 H 서로 예. 이렇게 견제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L과 H를 꼭 나누는 것보다는 LH와 지방의 공사들 가령 SH라든가 예. GH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들하고의 이 견제와 경쟁 예.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개발 능력의 분권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제 사심을 하나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던데 주택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걸 생각을 하시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주택정에 저작권은 제게 있습니다. 아, 예. 국토부와는 아니고요. 다른. 워낙 노무현 대통령께 있습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은 국토부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있고 예. 앞으로는 주택의 복지에 관련된 이른바 공공주택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도 잘 재고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임대료도 관리를 하는 그 왜 임대료 통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관리하고 전체 주택 수요 수급을 잘 안정되게 하는 이거는 행동력이 순발력이 빠른 주택청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LH의 공공성 기능을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과제와 절호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약간의 부동산에 약간이 아니라 심한 부동산에 대한 불만 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거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금 골치 아파 보일지 몰라도 네.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또 너무 시달려왔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의 개혁의 기회가 왔고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거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카르텔과 검은 종판 카르텔과 그 다음에 부동산 마피아들은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네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거대한 대장동 사태의 맥락과 배경과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개혁 방향까지 우리 김진 의원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